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대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를 마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잠시 동안 이 땅에 머무시다가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대위임령이라고 알려진 그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는 명령을 주시죠. 그런데요, 그 명령을 묵상할 때 거기에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이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해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몇 가지를 더 첨가하세요. 무슨 말씀을 첨가하시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19절 중에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너희는 가서 이러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다 꼭 이렇게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로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 명령하니까 잘 들어. 너희들 꼭 들어야 돼.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은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단어를 집어넣으셨죠? 왜냐하면 듣는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듣고 있는 그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께서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표현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이와 비슷한 느낌이 드는 명령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바울,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아주 강조하고 강조해서 명령하는 장면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 4장 처음에 등장합니다.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이요 그의 아들에게 아들아 잘 들어라 꼭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앞에다가 막 자기가 붙일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다 붙였어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과 또 그의 다시 나타나실
다시 재림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그의 나라를 걸고 내가 명한다. 이게 뭐예요? 아주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 이거 정말 중요하게 들어야 된다.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 너는 반드시 이렇게 해라. 이런 명령을 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던 명령, 그것이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강조해서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권면하고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뭐라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라 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너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힘써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강력하게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때를 얻든지,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너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너를 초청하여 강대상이나 설교자리에 세워서 너에게 말을 해달라고 말하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사람들이 너를 거절하고 너의 말에 대해서 반박하고 너를 핍박하고 너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하든지 관계없이 언제든지 주의 말씀이 너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라.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 기억해라.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된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해라.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사람들이 들으려 하든지 듣지 않으려 하든지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주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것, 그것이 디모데에게 맡겨진 사명이었고 또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 맡겨진 사명입니다. 언제라도 누구에게라도 모든 진리의 말씀이 빠짐없이 전파되어지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권면할 때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의 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때는 어떤 때인지 알고 있었어요. 어저께도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잖아요. 오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3절 4절 보실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증거되는 것이, 전파하는 것이 디모데가 받은 사명인데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사람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제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 자기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 그것이 전해지면 그들을 자기의 선생이라고 인정하여서 많은 스승을 두고 쫓아다니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받고 싶은 말, 내가 위로받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얻고 싶은 그 말을 해주면 누구든지 내 말씀에 한 선생님이 되고 내 말씀에 인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쫓아갈 준비가 된 시대가 올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 어디 어디 갔더니 아주 신령한 목사님이 안수하면 어떤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대, 이런 신비한 일들이 이루어진대, 허탄한 이야기, 진리를 떠나서 진리와 관계없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내 마음을 매료시키는 것이면 무엇든지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사람들이 몰리고 사람들이 몰릴 뿐만 아니라 인기를 얻고 그것이 큰 교회고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에 기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에게 한 강력한 권면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고 그 진리를 멀리하고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들만 듣고자 하는 이런 때에 또다시 강조해서 말합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이 근신한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깨어서 마음을 집중하여서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을 하니까요,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부담스러운 말, 어려운 말,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말,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아야 한다는 말을 전하다 보니까 그 말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대해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너는 근신하여서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전도인의 일을 감당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그 내 모든 직무, 하나님 맡기신 모든 일을 끝까지 다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 것을 알았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두 번째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되었는데, 이 두 번째 감옥에 갇히고 자기를 그 법정에 세워서 자기 변호를 스스로 하게 되었는데요, 16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직감했어요. 아, 내가 이제 처형되겠구나, 내가 이제 사형이 집행이 되겠구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6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관제가 뭐죠? 제사 드릴 때 부어서 드리는 제물을 말해요. 근데 동물의 제사를 드릴 때 그 동물에 따라서 부어서 드리는 제물의 양이 달랐는데, 포도주의 양이 달랐는데, 이 관제는 언제 드리냐면 모든 제사를 다 드리고 맨 마지막에 마칠 때, 그때 부어지는 게 이 관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나 이제 끝날 때 다 됐구나,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지금 어떻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나 이제 죽는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자신이 죽을 때가 다 되고 보니, 자신이 주님 앞에 설 때가 다 되고 보니 더욱 선명하게, 더욱 분명하게 확신되고 보여지는 게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죽음 앞에 서고 보니, 그래서 자신의 살아왔던 길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니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걸어왔던 길들을 뒤돌아보니까요, 자신이 걸어왔던 길은 싸우는 길이었어요.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주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부단히도 싸워왔던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그 부르심 받은 일을 운동선수의 경기에 비유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눈이 멀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맡겨준 사명이 뭐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이 직무를 위하여 그가 죄수가 되어서까지 로마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법정에 서게 되어져요. 두 번째 법정에 서게 되었던 것이 오늘 16절에 나오는데, 이 법정에 서게 되어서 끝까지 변호인도 없고 자신을 옹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가운데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거기서 전합니다. 자기를 변호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골라인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떠나지 않았어요.
죽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환난 때문에, 인내해야 되는 것 때문에 한 번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다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자신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해야 된다.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요, 이제 그 명령만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증거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삶 살았어. 너에게만 명령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런 부름받은 삶 살았고 그 부름받은 삶처럼 나는 끝까지 달려왔다 하더라. 내 삶을 너가 알고 있지? 여러분,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그냥 사람들이 듣든지 듣기 싫은 말을 막 선포하고 말하라 하는 의미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듣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의 삶과 같은 것에 들어있어요. 전하는 대로 사는 삶. 아들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일생을 통해서 그 삶을, 그 전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전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살아라. 그 말씀이 너의 삶의 증인이 되게 하라. 그 말씀 앞에 너가 묶여서 그 말씀을 증언해라 라고 하는 명령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자기 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나처럼 살아. 너도 나처럼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나처럼 끝까지 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나눌까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그날이 이제 얼마 안 남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점점점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이요,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을 정말 직면하고 보니까, 그날을 바로 앞두고 보니까요, 더 선명하게 보였던 거예요. 고난받고 아파하고 인내했던 그 길이 결코 헛되지 않구나. 그렇게 부르심 받아서 끝까지 충성하여 내 삶 다 드린 그 삶이 절대로 헛되지 않구나. 정말 영광이구나.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비밀이구나. 그 영광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확신하고 보니까요, 그의 아들에게 강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두고 명한다. 그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그 길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사도 바울에게 보이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죽음도 감출 수 없는 영광이 그의 삶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그것이 있다라고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권면이지 않습니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이요,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결과가 뭐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춥고 어두운 곳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고 몸은 힘들고 정말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 그가 그의 손에 붙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들어갔던 그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어려움이고 무거운 짐이고 오랜 인내고 눈물이고 답답함과 근심과 신음 가운데 기도인지 아는 그가
그의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들아, 너도 이 길로 가라. 아들아, 너도 이 길을 따라오렴.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삶, 꼭 그 길을 가기 바란다. 꼭 그 길 앞에 서기를 원한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지요? 무슨 이유이지요? 그걸 끼태서 본 거예요. 그 고난과 그 환난과 그 핍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활짝 보게 된 것이죠. 눈을 열어서 보게 된 것이죠.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의 아들이 눈물을 흘리고 아플 거 알지만 가라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고 강력하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인 그가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면이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만 주는 권면이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형벌에서,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지셔서 자신의 아들 삼으신, 자신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권면이에요. 그 길에 고난이 있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그 길에 눈물이 있는 것 주님이 아세요. 말할 수 없는 인내가 필요한 것도 주님이 아세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그 마지막 날에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준비하실 영광을 잔뜩 준비하게 주셨다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 그 길을 가렴 하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요, 단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사는 삶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 길에는 고난이 있어요. 그 길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 길에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맛볼 수 없는, 그 길을 간 자만이 아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이 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세요. 이 길로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한국교회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 길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에요. 그 길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 저를 그 길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길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두 번에 걸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2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2절 말씀에 바울이 강하게 그의 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항상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묶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이 저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국교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주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증거하며 낳는 삶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당해야 되는 고난, 이것 때문에 당해야 되는 인내, 이것 때문에 당해야 되는 눈물이 있다면 기꺼이 받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영광스러운 삶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앞에 묶임 받으셔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살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언제든지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그 삶, 하나님 우리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이 말씀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끝까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의 증인으로 서고 주의 말씀의 증언자로 서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눈물이 있고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 고난이 찾아와도 주의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결단코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살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아버지 몸된 증인들이 하나님 그 삶 가운데 담대하게 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저를 그 삶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신 그 삶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주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는데요. 두 번째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날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그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그날을 살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더욱 사모하는, 더욱 사모되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동력이 그날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그날을 사모함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하나님 분명하게 그날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춰졌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날, 하나님 우리의 눈물도 씻기시며 우리의 고난의 짐도 덜어시며 영광의 잔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며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칭찬하시는 그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등중하라고 불러주시는 그날, 그날이 우리 앞에 있게 하소서. 그날로 살게 하소서. 반드시 만나게 될 그날이 하나님 오늘을 사는 우리의 동력이 되게 하소서.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삶 살게 하소서. 그날을 만나는 그날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더욱 사모되는 하나님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평생에 주의 앞에서는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애를 얻든지 얻지 못했든지 복음을 전파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그날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때문에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때문에 하나님 말을 안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지만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때문에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그 영광을 맛보게 하소서. 미리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 죽음 앞에 두고 그 영광을 맛보고 담대하게 선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그런 누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국 땅의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그날 앞에서 살게 하소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살게 하소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만 잘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에 묶인 바 되어서, 그 말씀이 삶이 되어서, 그 말씀이 삶의 현장으로 펼쳐져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묶인 바 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말씀대로, 전하는 말씀이 증언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책임된 삶으로 살 수 있도록